네, 맨드라미를 꽂으실 때는 지금 아랫부분에 어레나무가 굉장히 풍성한 느낌은 나지만 좀 선이랄까 이런 교차된 부분이 많아서 좀 산만한 듯한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맨드라미는 매스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색감으로써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단에 맨드라미 사시면 한 5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대를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고서는 5대를 이렇게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5대 정도, 그리고 이쪽에 앞쪽에 부분에. 네, 이렇게 해서 맨드라미를 군데군데 이제 매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 때 너무 길고, 그러니까 꽃은 이제 저라는 사실은 긴 것일수록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좀 키가 짧더라도 풍성해 보이는 걸 고르시는 게 오늘은 사용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선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앞쪽으로는 지금 선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좀 선이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추의 선을 조금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들 있죠. 그런 선들을 뒤쪽 부분에 해서 이렇게 깊이가 있도록, 앞에는 이제 풍성하게 나는데 지금 뒤쪽이 약간 너무 회응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몬스 잎으로 처리를 해서 약간 대비적인 그런 효과를 주겠지만, 그래도 선적으로 좀 풍성한 느낌 날도록 일단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제 분산시켜서 하게 되면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아무래도 성전꽃은 높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역시 이제 매스로 처리했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 부분에 처리를 하시고, 또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호리존탈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 부분도 처리를 하시는데, 여기는 조금 너무 바깥으로 빼지 마시고 지금 맨드라미 처리한 중간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역시 매스의 형태로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긴 듯한 선을 조금 빼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맨드라미를 처리해 놓은 다음에 고추를 이렇게 선을 살려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두 부분만 그냥 모아서 처리를 했어요. 선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 놓으면은 고추는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느낌은 나지만, 성전꽃에서 꽂을 때는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잘못하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고추를 이렇게 꽂아놓은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보라색 베로니카를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무리 이제 가을의 그러한 자연을 표현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있으면 시각적으로 이제 오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지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의 그러니까 물을 주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보라색 베로니카를 사용을 했어요. 베로니카는 이제 색상이 연보라, 그리고 핑크, 연핑크, 이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하고의 약간의 이제 그런 더 가까운 그런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뒷부분은 몬스로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플로럴 폼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뒤쪽의 플로럴 폼을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플로럴 폼하고 가까이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앞에 이제 선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부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꽃의 표현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막 이렇게 나누시지 마시고 한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연결점도, 몬스도 이제 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점도 같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뒷부분도 의도적으로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돌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이렇게 평이한 선으로 맞추지 마시고, 선을 조금 안으로 뒤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깊이감이 있게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놓지 마세요. 앞에 이제 어레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까지 그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너무 뭐 산만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아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의 흐름, 지금 몬스가 하나는 이쪽으로 이쪽 화기를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한쪽은 또 이쪽 화기를 향해서 이렇게 모아진 듯하게 아주 화기랑 플로럴 폼이랑 가까이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지금 한 10장 이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 단을 사시면은 한쪽을 충분히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공간, 뒤쪽인 공간을 어떻게 다 메꾸나, 그리고 다른 뭐 꽃들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히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풍이든 작은 잎사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러니까 한 단 정도를 거의 한 곳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색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주 굉장히 큰 그런 표정의 꽃으로 군데군데 표현을 해서 이 지금 단풍이든 잎사귀하고 이렇게 서로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선들이 많이 교차됐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개인의 삶과 여러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각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 안에서는 서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주님의 자녀잖아요. 다 동일이라. 그래서 하나의 색깔과 하나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 가진 고유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아주 넓은 의미의 그런 것들을 각자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풍성한 아주 작은 열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드러나는 그런 열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아주 풍성하게 두 개 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시고,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도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응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